안녕하십니까. 말주의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릉여행 1편, 간식시간, 수영장, 주차장 편입니다. 오늘은 먼저 강릉 수영장에 도착합니다. 잠깐 구경하고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오늘은 간식 시간입니다. 오늘 간식은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음료하고 빵으로 간식 먹겠습니다. 크래쉬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는 지금 강릉 수영장에 와 있습니다. 강릉 수영장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소나무가 있어서 되게 그늘지고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창문을 내리면 소나무가 보입니다. 소나무 보이시죠? 정말 소나무가 되게 예쁩니다. 자, 이쪽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강릉 수영장이 되게 좋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카메라만 흔들리네요. 음악을 다른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가서 아침 조식을 1시간 반 동안 촬영하면서 먹었던 게 생각나네요. 배부릅니까? 배 안 먹어요? 이제 안 먹어요?
소나무, 피톤치즈가 많은 곳으로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바다 소나무길로 가볼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 하면 강문 해변이죠. 그리고 해설길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할 때 쓰는 게 핸드폰 통화할 때 마이크 핸드폰 할 때 자 오토를 한다는 뜻이야. 이거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 움직인다. 이제 강문 해변 해설길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강릉 여행 에코스미 이무진 간식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 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